자, 19번 들어갑니다. 19번. 잉글리드가 여행에서 그녀의 친구랑 칭하이 프로빈스를 그녀의 홈타운으로. 그녀의 언클 트럭 드라이버인데 드로브 뎀 어라운드, 걔네를 태워다 줬어. 트럭 뒤에 싣고 다녔나? For long time, 오랫동안 their truck cruised, 그들이 크루저였어. 어디로? In the desert like land, 사막 같은 땅에. No people or houses in sight, 눈깔에 보이는 사람도 없고 집도 없어. They saw many deer and wild goats as well as coyotes를 봤어요. 사막에 있어요? 사슴이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죠. 사막 사슴. 사막 사슴. 자, these animals must not have learned to be afraid of humans. 이 동물들은 겁대가리가 없어 보였어. 이제 인간 보고 안 무서워해. They watched them curiously. 그들이 인간들을 호기심 있게 야렸고. It was not until they were very close that the animal trotted away. 이빛의 강조 구문이죠. It was 쳐내고 대쳐내고. 낫은 동사에다 갖다 붙이라 그랬지. 오케이. It was 지우고 대지우고 낫은 동사에다 갖다 붙여. 그들이 개 가까워질 때까지 그 동물들은 걸어서 도망가지 않았어. 멀어지지 않았어. Some even galloped along. 몇몇 동물들은 심지어 갤럽 뛰어다녀. Along 함께, as if keeping them company, 그들을 친구처럼, 오케이, 같이 있는 애처럼. The sky was so blue, 하늘이 개파래. 그래서 it seemed to have absorbed all the oceans in the world. 세상의 모든 바다를 다 흡수한 것처럼 보였어. They arrived at Chinai Lake, 이 호수에 도착했어. The huge prairie around it, 그 주변의 거대한 prairie가 평원이죠. 거대한 평원이 extended all the way to the horizon, 수평선까지, 지평선까지 쫙 펼쳐져 있었어. 그녀와 그녀의 친구는 ran, jump, sang, dance, roll, 미쳤어. 네. 넘어가자. 다음 몇 번이고 2번. 몇 번이겠죠? 네, 넘어갑시다. 무섭잖아. 김용우 이런 거 잘 틀리잖아. 사막이잖아. 자, one of the first questions I am asked by adults who are interested in teaching philosophy to children. 까지 끊어야죠. 여기까지 주어야. 맞아요. 최초의 질문들 중 하나야. 내가 받는, 나한테 물어지는 어른들에 의해서. 어떤 어른들이냐? 철학을 애새끼들한테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어른들에 의해 물어주는. 오케이? 그 질문이 뭐냐? How will I know? 어떻게 내가 알까? What material is age appropriate for kids I'm working with? 어떠한 material을 자료로 해석해야지. 철학에 관계된 자료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어떤 자료가 나이에 적합한지. Appropriate, age appropriate 하면 appropriate for their ages, okay? 그들의 나이에 비해 적합한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애새끼들에게 그걸 제일 많이 물어봐, okay? 뭘로 철학을 가르쳐야 되는가? 어떤 책으로, okay? Interestingly, 재미나게도 I found, 내가 발견했어. There is no guarantee, 어떤 보증도 있지 않다, 보장도. 어떤 보장이냐? One approach of presentation, 하나의 접근법이나 제시가 will work 효과가 있어. For a particular age group, 특정 나이 집단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and then nothing, 이 대시 앞에 있는 대과 병렬되니까 guarantee에 걸리겠지. 그치? guarantee에 걸려. It's best, 최선이다. To, 아니다. 병렬 잘못 봤다. 이럴 줄 알고 아니다. 병렬 잘못 봤어. 병렬을 뭐라고, 이 that은 뭐랑 병렬되냐? found 뒤에 숨어 있는 that과 병렬된다. 생략된 that과. 이해가 돼? 확실해요. 응.
확실합니다. 자, 나는 발견했어. 한 접근법이나 프레젠테이션 제시가 특정 나이 집단에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보장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또 발견했어. It's best, 최선이다. To trust your intuition, 너의 직관을 신뢰하는 게 about 명언에 대해서 whether 뭐인지 or how 어떻게 to approach the topic 주제에 접근할지 너의 반이나 아이에게 그거에 대한 너의 직관 feel feel에 의존하면 돼. 오케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걸 발견했다고. I've met second graders 2학년들을 만났지 who discuss death 죽음을 논의하는 with easy 쉽게 7th graders 7학년생들이야 who are uncomfortable talking about friendship 우정에서 대해서 얘기하는데 불편해하는 그러니까 2학년인데 애늙은이요 그리고 7학년인데 병신들 이런 애들을 만난 적이 있다고. 오케이? It's important 중요하다 not to assume immediately that a topic is appropriate, inappropriate on the basis of child age. 애새끼 나이에 기반을 두고 어떤 주제가 적절하거나 부적절하다라고 즉각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Children's maturity levels, interests, backgrounds, and verbal abilities. 이것들이 애들마다 다양하다고,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오케이? 네. 근데 내가 국어 시험 보면서 어렵잖아. 늙었는데도. 잘 안 되고. I believe that 내가 대리를 믿어. Any topic can be discussed. 어떤 주제도 논의될 수 있어. Once you determine, 네가 일단 결정하면 the general maturity level of your group, 너의 집단의 일반적 성숙함의 수준을 결정해. 그리고 shift gears as needed. 필요한 대로 기어 변속을 하면. 여기서 shift gears, 기어를 변속한다는 얘기는 난이도를 조절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토픽의 난이도를 조절하면 어떤 토픽도 논의될 수 있어. 오케이? 문제 없습니까? 답은 몇 번이야? 2번. 자, 5번. 5번. 자, 21번. 이거 해야 되는 거야, 21번? 아니요, 하지 말아요. 안 나오잖아. 가르치는 대상이 너무 힘들어서. 합시다. 김영우가 하기 싫다니까 하고 싶어졌어. 뭐 하고 싶어요. 아, 하고 싶어요. 자, 니네 원하는 대로 해야지. 안 통해. In his bright blue postman's uniform with gold buttons. 우체부 제복. 황금 버튼을 가진. 걸쳐있고 빈센트의 새 친구 조셉 새끼가 셋 앉아있었어. Stiffly. 뻣뻣하게 자세를 잡고 포징하면서 그의 초상화, 사진 초상화를 위해서. 빈센트는 소트 생각했어. The postman, 그 우체부 새끼 looked like Socrates. 소크라테스를 닮았다. 이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생긴지 안 거야? 아는 거야? With his large head, ruddy cheeks, long salt and pepper beard를 갖고 있어서 닮았대, 소크라테스. She painted quickly. 빠르게 그림을 그렸어. 그는 as Rublin could hardly contain himself. 루블린이 거의 그 자신을 컨테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케이. 컨테인은 여기서는 제한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도 돼요. 괜찮아. 피곤하면 자요. 한 달 남은 고3한테 내가 뭐라 그러겠냐. 루블린의 와이프는 루블린이 아니네. 계속 왜 루블린이라고 병신이야. 루블린의 마누라가 had just delivered a baby girl. 여기서 deliver는 출산하다지. 딸녀를 하나 출산했고요. And he was proud. 그가 자랑을 생각했지. As a peacock and aglow with satisfaction. Peacock and aglow로서.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뭐예요? 피콕과 아글로처럼 자부심을 가졌어. 만족을 가지고. 오케이? 찾아보죠. 귀찮아. 빈센트는 생각했지. 힘 그가 더 인터레스팅하다고 than anyone he had met in Alice.
알레스에서 그가 만났던 어떤 새끼보다 더 인트레스팅하다고? 답은 한 번. 이 빈센트가 고흥가 보네. 빈센트 반 고흥가 고흥가? 이게 그 저기 알레스는 고흥 새끼가 그림 그렸던데요. 죽기 전에. 자, when he finished the portrait, 초상화를 끝냈을 때. Rulins invited him to stay for supper. Supper는 저녁 식사지 밥 처먹으라 하고 밥 처먹으러 와 이렇게 얘기했고 Rulins이 after a bottle of wine 한 병의 와인을 처마신 후에 expounded 상세히 설명해 on his socialist politics 사회주의 철학에 대해 정치학에 대해서 오케이 okay? socialist는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offered the younger artist 그 더 어린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에게 어드바이스 충고를 줬어 삶에 대해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For Vincent, 빈센트에게 있어서 who long ago had lost faith in his own father 그 자신의 애비에 대한 신념을 오래전에 잃었던 빈센트 새끼에게 있어서 룰린 새끼 So wise and so trustful 개 지혜롭고 개 신뢰할 만한데 became a father figure 애비 인물이 돼버렸어 오케이 okay? 아빠 같은 사람이 된 거야. He painted 8 versions of Postman. 그 우체부의 8개 버전을 그렸어. As well as portraits 뿐만 아니라 Mrs. Rowling과 그녀의 그들의 two sons들의 초상화뿐만 아니라 Despite his poverty 그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Rowling refused 거절했지 to be paid 돈을 받기를 거절했어. 그래서 빈센트는 결국 그들에게 음식과 많은 드링크를 사줬지 동네 카페에서 왜 돈 롤린이 왜 돈을 받아야 돼? 모델이니까 모델료를 받기를 거절했다고 오케이? 이해가 돼? 답이 몇 번이에요? 누구의 가난이야 여기서 그의 가난은? 이건 롤린이 가난인 거야. 우체부가 가난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체부가 가난하지만 오케이? 이해가 되지? 돈을 안 받았다고. 모델료를. 이해가 되지? 넘어갑시다. 답은 몰라요. 관심 없어요. 자, wherever we find creativity. 우리가 창의성을 발견하는 어디서든지 we almost always 우리는 거의 항상 find 발견해 it was the result 그 창의성은 여기서 it은 creativity를 가리키는 거야 그 창의성이 결과야 of a person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이냐 who willingly want to work on a real problem 의지 있게 일을 하러 간 거야 진짜 문제 오케이 실제 문제를 놓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결과이다 창의성이 토마스 에디슨이 once remarked 한 번은 이야기했었어 that 뭐라고 everything comes to him 모든 것이 사람의 그 사람에게 온다 who hustle 바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hustle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일하는 거야 뭔가를 오케이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온다 work 일 don't 일해라 don't worry 걱정 마라 that was Edison's work advice. 그게 에디슨의 충고야. 이렇게 빡시게 일해. 그럼 뭐 딴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막 해. 이렇게 하는 거야. 막 해. 공부 좀 해. 빡시게 하는 거야. 좀 빡시게 하고 있어. 오늘 뒤지겠어. 1시 반부터 수업했어. 불평되지 마세요. 여기서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걱정이 아니라 불평이다 이 새끼야. 불평 마지막이 너니까. 불평만 하세요. 다른 자. That was Edison's advice. 그것이 에디슨 새끼의 충고였어. And he proved its usefulness. 그것의 유용성을 증명했지 by his own example. 그 자신의 사례에 의해서 그래서 에디슨은 맨날 4시간도 안 잤다고 지랄하지. 그러나 despite Edison's experience and that of countless others who continue to make breakthroughs까지 끊어야지. 여기까지가 despite에 걸리지. 에디슨의 경험 그리고 계속해서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었던 혁신을 만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There remains. 대화 해석하지 않죠?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남아 있어 상당한 considerable 상당하냐? 미스터리가 남아 있어 뭐에 대해서 얼마 어떻게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오는지는 미스터리야. 오케이? 완전히 확실치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뭐라 그랬냐? 창의적 아이디어는 개빡시게 하다 보면 나와 이거였는데 알겠지? 근데 여전히 어떻게 도대체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참 미스터리라고. When you read the words of people like Giacomo Puccini, 이런 새끼의 이와 같은 새끼의 사람들의 말을 읽을 때 that great operatic composer who once remarked 그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야. 근데 얘가 말했었어. 뭐라고 말했었냐? The music of this opera, Madame Butterfly, 나비 부인이라는 이 오페라의 음악이 is dictated to me by God, 신에 의해서 나에게 지시되어졌다라고 말했었어. I was merely the instrumental, 나는 단지 도구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야. In putting it on paper, 신의 지시를 페이퍼 위에 올리고 적고 communicating it to the public, 대중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라고 이런 말을 했었던 그 위대한 작곡가 푸치니의 말을 우리가 읽을 때 어이씨 개 기네. 웬에 걸리는 게 어디까지냐? 푸치니까지가 아니라 퍼블릭까지야. 이랬을 이런 얘기를 읽을 때 What we to think? 우리가 뭔 생각을 하게 될까? Obviously, 명백히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에디슨이나 다른 새끼들은 뭐라 그랬어? 개빡시게 하다 보니까 창의적이 됐어.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근데 푸치니는 난 가만히 있는데 신이 내게 줬어. 이랬잖아. 오케이? 내가 보기엔 깝친 것 같은데. 깝치면 안 돼요. Obviously, 명백히 he and others feel 그 새끼와 다른 애들은 느껴 as though 마치 모처럼 they are merely 그들이 단지 instrument 도구처럼 느껴 어떤 도구냐 through which 그것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 creative energies are flowing 흘러나와 그러니까 나는 도구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 창조적 에너지를 보내 그럼 나는 그걸 그냥 뿜을 따름이야 이런 거야 오케이 뿜을 따름이야. While it might have felt this way to Puccini, 그것이 푸치니에게 이런 방식으로 느껴졌었을 수도 있겠지만, it's also evident 또한 명확하다. Puccini underestimated his own ability. 푸치니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었다는 것은 분명하긴 해. 오케이? 그러면요, 답은 몇 번밖에 될 게 없어요. 딴 건 다 병신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5번밖에 될 게 없어요. 이걸 왜 요즘으로 낸 거야, 도대체? 5번이라고요? 네, 5번 아닌가요? 5번? 5번도 네, 아닐 수도 있죠, 뭐. 네, 아니면 틀리면 돼, 뭐. 자, 23번. Placing organic products into the global market. 까지 끊어야죠. 주어요. 이건 표시예요. 틀릴 일 없어요. 세계 시장에 유기농 제품을 놓는 것이 네. has a number of implications. 다수의 의미들을 가진다. 예. 네. 예. 빨리해요. 예, 알았다고. 더 빨리해. 자세 똑바로. 그럼 전준아가 해석할까? 네가 해석하고 내가 고쳐주고 이거 좋은 거잖아. 세 달 걸려요. 응? 나한테 세 달 걸린다고 전준아가 해석하면? 제가 할게요. 글로벌 마켓 세계 시장들이 자 그 다수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으니까 다수의 의미가 나오겠지. 세계 시장들이 아 캐릭터라이즈 특징 지어져
by the strong rule, 강한 역할에 의해 played by corporations, 주식회사들에 의해 플레이 되어지는 강한 역할이야. Transport, handling, distributio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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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오케이? Okay? 있어서. Entering into the same markets as conventional agricultural products까지 끊어. 어, the same하고 as가 되죠. 오케이? Okay? The same as야. 보이지? 네. 전통적 농경 생산물과 같은 시장 속으로 진입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Is likely 가능성이 있어 to result in 결과를 가져올 organic produce. 여기서 produce는 명사로 쓰였지? 농산물을 나타내는 거야. produce가 명사로 농산물이지. 유기농 농산물의 being subject는 종속되는으로 해석이 돼야지. 종속되는 것의 결과를 가져와. To the same economic condition, 똑같은 경제적 환경에 that have shaped the conventional agriculture and made sustainable practices unattractive.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유기농 농산물이 똑같은 경제적 환경에 종속돼. 근데 어떤 경제적 환경이냐? shaped하고 made가 병렬되지. 전통적 농산물의 형태를 만들었고 지속가능한 실행이 매력적이지 않게 만든 세계 농산물 유통체계. 오케이? 그 경제 시스템인 거야. 알겠지?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걸 의미한다고. 오케이? 이해가 돼요? 예. Organic producers, 유기농 생산자들이야 competing in existing global markets. 여기서 existing은 기존의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 기존의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유기농 생산자들이 will face 직면할 거야 economic incentives, 경제적 인센티브를. 경제적인 동기부여에 직면할 거야. 어떤 동기부여냐? likely 가능성이 있는 to erode the principles of organic farming. 유기농법의 원리를 침식하는, 망가뜨리는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 동기부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오케이?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유기농법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이 원리인데 그 원리를 망가뜨리는. 오케이? 농사? 아니지. 이거를 더 많이 생산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건데, 아니면 양이 많지 않으면, 표준화된 양이 많지 않으면 이쪽의 입장에서 그 세계 그 유통 기업들이, 농산물 유통 기업들이 사주지 않을 거니까 얘네가 사고 많은 수익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변화시켜야 되는, 왜곡시켜야 되는, 알겠지? 그런 방식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동기부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이해가 돼? An emerging issue of potentially great concern. 잠재적으로 큰 걱정이 되는 새로 출현하는 하나의 문제는 is challenges, 도전들이지, brought against nations, 국가들의 대항에서 가져와지는 도전들이야. 어떤 국가들이냐? Whose trading preferences, 그들의 무역의 선호들이 run counter, 반대가 되는, 상충되는, run counter to니까. 뭐에 상충되는 거야? Such groups, 그러한 집단들이야. WTO 같은, 오케이? 세계무역기구 같은. 그러한 집단에 그들의 무역 선호가 충돌하는 국가들의 반에서 오는 도전들. 국가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도전들이 또 새로운 문제 중에 하나야. 오케이? 새로운 문제, 하나의 문제야. Entry into global markets, 세계 시장 속으로의 진입은 may offer grounds, 근 기반들을 제공할 수 있어. 근거들을 제공할 수 있어. 어떤 근거냐? On which, 그 근거들을 위해서 to challenge,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National subsidies for conventional agriculture. 전통적 농경에 대한 국가적 subsidy니까 뭐야 이거는? 보조금을 주는 걸 얘기하죠. 국가 보조금의 문제 제기를 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 But 그러나 retaliatory challenges against organic farming. 유기농법에 대항한 보복성의 문제 제기들도 likely 가능성이 있어. 이런 문제 제기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 이거야. 알겠지? Further concern, 추가적 걱정은 뭐냐? That global market 세계 시장들이 uncertain 불확실하고 often volatile 불안정해. 그리고 which 그것이 has the effect 효과를 가져 of reducing the security of farming enterprises 농경 산업의 안정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and can be added 더해질 수 있어 to economic incentives 경제적 인센티브에 인센티브 동기부여를 더해 동기부여에 첨가될 수 있지 더 큰 규모의 산업에 대한 오케이 즉 유기농법 유기농 농사를 짓는데 그걸 규모를 키워야 된다라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대규모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야기의 핵심은 얘들아 그거지 이야기의 핵심은 세계 시장이란 말과 유기농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기농법 유기농으로 농사지은 것을 세계 시장에 집어넣었을 때 글로벌 시장으로 집어넣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 것인지 어떤 걱정이 있는 것인지 오케이 그거를 쭉 열거했다고 보면 돼. 열거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주제는 당연히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되니? 2번. 야, 2번이네요. 맞는 답을 얘기할 때도 있네요. 가끔. 몰라는 중이에요. 요즘 문제풀이라는데 2학년 애들 수업을 할 때 지금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있어. 안 읽고 그러니까 단어를 해석을 많이 안 하고 전체 단어양을 한 3분의 1만 해석을 하고 답을 내는 거 3분의 1 정도만 해석하고 올해 때는 내년 때는 EBS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얘네는 지금 내년에는 뭐가 없어? 아 그렇구나 EBS가 직접 연계가 없고 간접 연계로 가고 50%가 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EBS를 할 필요가 없잖아 내신을 해야겠네 내신하는 애들 그때만 할 건데 그래서 내신을 학교를 골라서 받을 거야 내신하는 애들은 대성이랑 예일이랑 그 대일 같은 데는 안 받을 거야 내신한다 그러면 너무 고3 때는 그래서 됐어 왜 안 받냐면 그 내신 대비를 분명 EBS를 또 내년 나갈 거거든 학교에서 학교는 느려요 굉장히 변화가 개 느려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예일이랑 예일 동명도 그 짓을 가끔 하는데 예일이랑 대성이랑 대일 같은 데는 시험 범위가 4배 정도 된다고 EBS가 근데 그걸 다 해줄 수가 없거든 안 할 거거든 시험 때만 할 건데 EBS 수업을 저는 결국 다 했잖아요 응? 저는 결국 다 해줬잖아요 정말 다 못해서 진짜 아 근데 이거 해준 거 기말까지 해주지 이 학기 기말까지 해주지 안 해준다고 생쇠로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신을 고학교는 내신 상담을 해가지고 내신 한다 그러면은 저기 따라가러 가라 나는 내신 안 해주니까 상담 왜 하는 거야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지금 현재 있는 애들은 어차피 내신 다 안 할 거잖아 너 안 할 거지 그치 생각해 볼 거야 하는 쪽으로 아 근데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왜 작년에 하지 말라고 안 했어? 응? 니네가 하겠다고 우겼잖아 이 새끼들아 더 강하게 우겼어야죠 아, 더 강하게 때렸어야 돼 좁혀야 돼 막 에이 이 새끼야 이러고 아 근데 안 했으면 당신이 아 이러고 이제 안 했으면 내 손 부시 보이는 내가 너 작년 1학기 때부터 전준아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김영우도 2학기부터 이젠 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 이랬잖아 근데 곡 죽어도 우겨놓고 대신 3학년 때 원래 보겠다고
2420. 아. 그때 말했어요. 뭘 말려? 이씨 말려도 안 듣는데. 이렇게 그리고 내신을 정 원하면 한 3시간 정도씩 해줄 수 있어. 올해 오늘 이번에 내가 예일여고 애들 내신 전체 범위를 시험 전날 다 해줬어. 오 진짜 난 안 될 줄 알았는데 다 읽으니까 다 읽어지더라고. 어 근데 근데 그 전에 한 달 했을 때부터 잘 봤어 시험을. 왜냐면 애들이 그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전에 해줬을 땐 기억을 못했던 거야 배웠던 거를. 근데 미리 해주니까. 근데 하루 딱 하니까 기억하는 거야. 신도고 애들도 신도고 애들은 2시간 반 만에 끝났어. 하루 동안. 그랬는데 애들이 시험을 생각보다 잘 봤어. 선생님 잘 봤는데요? 시험을? 시험대가 안 하는데 성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성은 아예 안 했어. 대성은 혼자 노가다를 했어. 계속 3일 동안. 혼자 노가다를 했거든? 근데 시험 잘 봤니? 그랬더니 오 지난 번보다 잘 봤습니다 선생님. 2학기가 좀 올랐어.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재활용하고. 자. 그래서. 버려지나 애들. 사실 고1 내신은 얘들아. 고1 내신은 내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학교는 3시간이면 끝나. 나보고 준비하라 그러면. 근데 한 달씩 하려니까 너무 짜증나. 근데 안 하면 지랄들을 해 자꾸 애들이. 그때 그 말해요. 응. 우리를 써요. 우리 같은. 근데 안 먹힌다니까 그게 학부모님들 전화해서 항의한다고 왜 내신 시작 안 하냐고 6주밖에 안 남았는데 왜 내신을 안 하냐고. 와 씨 6주 동안 할 게 없단 말이야. 세 번 하면 끝나는데 수업을. 과연 그럴까요? 선생님 전적을 봐요. 야. 그건 네가 방해를 해서 그렇지 그거는. 근데 맥스라는 왜 샀어? 그러니까. 자 수업하자고. 아 나 안 할래 그런 거 이제 절대 맥도날드 안 가요. 난 10시 이후에 이제 그 웰빙을 이제 10시 이후에 웰빙 아니다 돈 벌어야 돼. 여기 지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지금 인원수는 계속 느는데 이렇게 돈이 벌리진 않아요. 이래서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원생수는 되게 늘었어요. 원생수는 엄청 늘었는데 나는 일은 너무 많고 계속 늘고 있는데 왜 돈을 안 벌리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어떻게든 되겠지. 고비용 구조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적당하고 라이브러리에 다 쏟아보니까 그 인테리어 비용만 계속 저기 대출 받아서 인테리어 하고 있고 계속. 좀 벌었다 싶어 라이브러리에다. 어. 이런 거 사고 저런 거 사니까. 자 어쨌든. 저런 거 사니까. 아 스트레스야. 프리마트 사재기. 자 어쨌든.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서 내가 밤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줌 수업으로 할 거야. 그 저기 강남 사무실에 이렇게 수업 신청이 들어오는 애들을 줌 수업을 해서 그걸로 이제 소득을 메꾸려고. 아 저희 문제 내주셔야죠. 자 수업합시다. 니네 끝나면. 아. 자 speaking of the place of rational thinking in the life of primitive humanity. 이제 끊어요. 원시 인류의 삶에서 합리적 사고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원시 인류가 네. 사는데 인생 그 생활을 하는데 네. 그 안에서 합리적 사고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어떤 포지션을 차지했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때 rationality 여기서 합리성은 이야기할 때 여기서 합리성은 itself 그 자체는 meant 의미했다. modern mechanical conscious figuring mechanical 기계적이고 의식적인 계산 사고 이상의 것을 의미했어. 오케이. 계산 이상의 것을. 그것은 also expressed itself 그 자신을 표현했어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들로도 표현했어. conscious rational thinking 의식적 합리적 사고는 can be an exceptionally sluggish and dangerous process 아주 특별히 sluggish 느리고 위험한 과정일 수 있어
In emergency situation, 응급 상황에서 그리고 where? 거기서 split second decision, 그 응급 상황에 순간적 결정이 often make 종종 만들어 the different 차이를 사느냐 뒤지느냐의 차이를 survival하고 annihilation, annihilation은 멸망, 죽음이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의식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고 리스키한 일이라고 오케이 원시인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입비대 강조 구문이죠 it is 천해고요 대천해고 for this reason만 해석하면 되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the capacity for rapid and dramatic decision making 능력이야 빠르고 극적 결정 만들기의 능력이 had to evolve 진화 했었어야만 해 오케이? 진화했어야만 했고 그러면 실제로 했단 얘기야 had to는 오케이? should pp는 그렇게 안 했단 얘기고 had to는 했단 얘기지 진화했어야만 해 그리고 which 그리고 그것이 oddly enough 충분히 이상하게도 oddly가 이상하게 그치? 기묘하게 충분히 기묘하게도 was accomplished 성취되어졌어 bypassing 지나치는 것에 의해서 conscious rational thinking all together 의식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완전히 지나쳐버리는 것에 의해서 이러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발달했어. 오케이? 그러나 It's not clear. 분명하지 않아. Whether the capacity for instant but unconscious thinking and split second decision making for example quickly running from a predator or thoughtlessly striking a debilitating or lethal blow to an enemy is a new human response mechanism an old instinct that has been carried over from humanity's animal ancestry or creative combination of the two 이 셋 중에 하나인지는 분명하지 않아. 이거야. 알겠지? 그 셋이 뭔지는 이제 해석을 해줄게. 세 개가 나왔어. 그러나 분명하지 않아. Whether. 나왔지? Whether 나왔지? 즉각적이지만 무의식적 사고와 순간적 결정 만들기. 예를 들어서 포식자로부터 바로 튀기. 그리고 적을 아무 생각 없이 죽여버리기, 오케이? 같은, 오케이? 까서 죽이기, 맞바꿔서 도끼로 맞바꿔기, 돌도끼로 같은 이러한 능력이 새로운 인간적 반응 시스템인지, 오케이? 아니면 혹은 인간의 동물의 조상으로부터 전달되어져 온 오래된 본능인지 혹은 그 두 가지의 창의적 결합인지는 정확치 않아. 오케이? 당연하지 않은데 왜 이런 걸 분명치 않다고 그러지? 원생이들도 바로 튀잖아. 원생이도 바로 튀잖아. 포식자를 보면. 우리는 원생이가 아니에요. 그럼 원생이가 아닌데 바로 튄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게. 뭔 아니지? 아. 그럼 국어 시험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Whatever it is, 그것이 무엇이든지 it certainly realizes 그것은 확실히 인식해 an important goal 중요한 목표를 rational figuring 합리적 계산의 중요한 목표를 to the extent that 대지하의 정도까지 어떤 정도냐? It is a typically orderly response. 그것이 아 이, 지금 extent that 다음에 that 뒤에 it is가 나왔지. 네. 그리고 that이 나왔지 뒤에 또. 네. 거의 강조 구문이야. 오케이. To the extent that 그 뒤에 이때 강조 구문이 들어간 거야. 알겠지? 진짜. It is하고 대천해고요. 개 복잡하게 썼어. 뭐라고요? 다시. 리바이벌 안 하는데? 유튜브 다시 들어? 오. 이렇게. 그거 하는
자, to the extent that 다음에 to the extent that 다음에 it is 나오고 that 나와 있지 그 밑에 맨 마지막 줄에 that까지 오케이? 네. 보여 안 보여? 그게 강조 구문의 it is that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it is와 that을 쳐내고요 a typically an orderly response 전형적으로 순차적 반응이 생존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정도까지 정도만큼 합리적 계산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그것이 실현시켜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 뭔 얘기인지 잘 이해 안 되지 그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좀 앞뒤가 어떤 얘기인지 정리 다시 들어갑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다시 집중하세요 원시인의 첫 문장에 보면 원시인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원시인의 합리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하자면 합리성 그 자체는 기계적이거나 의식적 계산 이상의 것이고 그것은 또한 그 자신, 그 자체, 그 합리적 합리성은 그 합리성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을 했어. 이 다른 방식을 좀 잘 보세요. 그게 합리성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라는 말이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이 뒤에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다른 방식으로 합리성을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오케이? 의식적 합리적 사고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너무 느리죠. 오케이? 이해가 돼요? 너무 느리고 위험한 과정이죠. 응급 상황에서, 오케이? 비상 상황에서. 왜냐면 언제 순간적인 판단이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합리적 사고가 원시인이 자주 맞닥뜨렸었을 그러한 이머전시 시츄에이션에 작동했을 가능성은 없어 오케이? 이런 이유 때문에 빠르고 극적 결정을 하는 것이 진화해야만 했고 그런데 충분히 이상하게도 이러한 빠른 극적 결정 만들기의 능력은 성취되어졌어 뭐에 의해서 의식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에 의해서 완전히 건너뛰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식적 합리적 사고를 아무것도 안 하고 본능적으로 이런 걸 한다는 거야 결정을 오케이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무의식적으로 그런데요 잘 봐 그러나 분명치는 않아 이러한 무의식적인 즉각적 사고와 결정이 본능인지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적 반응의 시스템인지 아니면 동물적 본능인 건지 아니면 동물적 본능과 인간적 반응의 결합인지는 불확실해. 오케이? 이렇게 나왔어요. Whatever it is. 그것이 무엇이든지 했을 때 그것은 그 뭘 얘기하는 거냐? 웨더절의 주어인 거 있지? Decision making을 가리킨다고. 무의식적이고 개빠른 결정 만들기. 오케이? 이해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앞에 언급한 세 가지 중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말이야. 알겠지? 앞에 언급한 세 가지 중에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It certainly realizes 그것은 역시 같은 거지 이것도 그 결정이 확실히 realize는 인식하다로 해석을 하면 안 돼. 알겠지? 실현시켰어. 뭐를 실현시키냐? 합리적 계산의 중요한 목표를 실현시키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전형적으로 순차적 반응이 순차적 반응 이렇게 빠른 결정을 할 때 순차적 반응을 보이는데 순차적 반응이 그러한 생존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정도만큼은 합리적 계산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실현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문장이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그
그 합리적 사고, 합리성이 그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표출했다라는 그 부분 있지? 보이니 그게? 그게 바로 이렇게 표출했다는 거야. 마지막에 있는 그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합리성이 그 자체를 의식적, 기계적 계산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앞에서는 얘기했는데 그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표출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출을 한 거냐면 결국은 무의식적이고 아주 빠른 순간적 결정이란 방식으로 합리성이 자기 자신을 표출한다고. 오케이? 이해가 되지? 그럼 순간적인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지. 그 상황에는. 그 상황에 천천히 판단을 내리면 이제 팔을 뜯어 먹히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합리적 계산, 의식적 계산의 목표가 생존이라는 계산이 있을 거 아니야.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난 여기서 쟤한테 안 물리고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안 잡혀먹고 살아남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계산이 가진 그 생존이라는 목표, 오케이? 그 목표를 무의식적 행위가, 무의식적이고 신속한 행위가 실현시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합리성이 자기 자신을 다르게 표현한 방식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성보다 본능을 중요시하고 본능이 더 합리성에 가깝다.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내용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원시적 인간에게 합리성은 뭐 그 자체가 원래 기계적이고 의식적 계산 이상의 더 큰 것을 의미를 하긴 해. 오케이? 얘네가 합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근데 그 이상이다. 기계적이고 의식적 계산 이상일 것이다. 의식 그 합리성이란 게 근데 그 합리성이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또한 자신을 표출한다 그랬잖아. 그 다른 방식이 뭐냐면 무의식적인 순간적 결정 만들기라고. 오케이? 그럼 본능은 합리의 수많은 갈래 중 하나. 아 그거 그러니까 본능적 아니 그 본능적 행위라고 보면 안 돼. 그 근거는 없어 여기 본능적 행위란 게. 그건 네가 추측한 거, 네 생각이지. 여기에는 본능적 행위란 말은 없는 거야. 알겠지? 본능적 행위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지금 필자는 이게 보통 이제 동물행동학자나 생물학자들이 보통 이런 연구를 하는 건데 필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필자가 보는 관점에서 그 연구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게 인간만의 독특한 반응 방식인지 새로운 인간이 되고 나서 새로운 반응 방식인지 아니면 원숭이나 인간은 똑같은 반응 방식인지 아니면 인간이 원숭이적 동물의 그 반응 방식을 두 개를 믹스한 건지 이해가 되지? 인간적 방식이 그 세 가지 어느 것인지는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본능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야. 순간적이고 빠른 결정인데 대단히 효과가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지 인간이 그 상황에. 어? 그게 합리적이라고. 그게 결국 합리적 결과를 만들어내잖아. 실현시키잖아. 합리적 목표를 달성 실현시키잖아. 그러니까 그게 합리성의 다른 표출 방식이라는 얘기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야. 지금 숨어 있어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이게 어려운 게 처음에 선생님이 네 번째 줄 그 it also expressed itself in different ways 이거를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읽었다고. 근데 맨 마지막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알겠지? 그 마지막과 고기가 딱 연결돼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강조구문으로 나왔고 또 최고 최고. 네 진짜 결국에는 해석해 되셨군요. 멋쟁이 진짜 선생님 믿고 이러니까 권해서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사카즘이라고 하죠? 사카즘 아니에요. 저 새끼가 데이터 읽어가지고 학습 능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사카스틱한 능력이, 사카즘의 능력이 좋아졌어. 이런 나쁜 것만 배운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그걸 가지고. 자, 왜 보냈냐고요? 난 몰랐지. 그냥 네가 일반고를 가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그냥 했어. 너의 성격상. 저 새끼가 은평고를 갔으면 전진아가 은평고를 갔을 때 내 가능성을 얘기할게. 내신 평균 2.5, 모의 수능 평균 2.5. 그럼 지금 그때 너의 실력을 생각해라고. 중3 때 대성 중에서 반에서 몇 등을 했었는지. 자, 보겠습니다. 야리지 말라고 이 새끼야. 자,
안 바뀌더라고. 안 바뀌더라고. 근데 내가 안 바뀌었잖아. 대선고가 와서 안 바뀌잖아. 안 중학교 때랑 비슷하잖아. 자, 답은 몇 번이야? 1번이요. 국물이랑 유자는 왜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빠른 판단. 빠른 판단이 다르지. 이게 5번이 5번이 답인데 좀 마음에 안 들지, 그치? 빠른 사고. 초기 인류에게 합리적 사고만큼 효과적이야. 왜 자체가 합리적이라고?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거야. 이게 지금 이 글을 내가 보기에는 출제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이 앞쪽이랑 뒤 앞쪽이 글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글이 나 이런 것과 비슷한 얘기가 글이 쭉 나왔을 거야. 근데 요 단락만 딱 놓고 가면 그 이렇게 제목을 잡기는 쉽지 않아. 사실은 요 단락만 놓고 가면 그 당시 빠른 사고가 합리적, 그러니까 더 정확한,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을 더 정확히 얘기하면 빠른 원신에게 있어서 빠른 사고는 합리적 사고의 또 다른 표출 방식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빠른 무의식적 사고가 하나의 합리적 사고의 또 다른 표출의 방식일 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사실은 이 글 자체는 그 뜻이라고. 여기서는 내가 이상의 정보는 없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고.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아 우리가 벌써 아직도 다섯 번이나 수업이 남았지. 그거 뭐 해야 되지? 다섯 번 동안? 우리 그냥 11월 중순까지 종강을 할까? 아 싫어요.